토케어가 이렇게 쉬울 수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케어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1928년 11월 1일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오스만 토케어와 아랍어를 사용했고요. 총 29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이 8개, 자음 21개 있고요. 영어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입니다. 한국어와 공통점이 뭘까요?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에 들어가 있으며 문장의 구성이 동일하다, 즉 교착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이 몇 개 글자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음은 배라고요. 배. 네, 한국말로도 한국어에 있는 비읍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베개. 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베, 베. 보시다시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요. 용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베. 다음은 제입니다. 제. 제사할 때 제. 그리고 제 글자에 동생 있어요. 체라고 하는데요. 치읓 글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육할 때 체. 여기 하나 좀 코마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체가 됩니다. 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때라고 합니다. 때. 대표할 때 때예요. 그리고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에요. 아시다시피 영어에도 있고요. 근데 토키어로 발음하게 되면은 페, 페. 네, 예시를 보시면은 판타, 판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 토키어로 이 글자를 게로 발음하고요. 개수할 때 게. 부드러운 게라고 하는데요. 토끼어라면 유무샥게라고 하는데 이 글자로 시작한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단어를 만들 때 이렇게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어떤 발음이냐면요. 토끼어로 예시를 해봤습니다. 야무. 여기 이 글자, 나머지 글자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 아, 아까 으, 매, 우, 레. 이렇게 아 발음은 모음인데요. 여기 길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야무. 야음울 아니고 야물 길게 하시면 되고요. 연습 많이 하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한글로도 써봤습니다. 야우루라고 써봤는데요. 원래 발음은 야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지라고 쓰고 게 를 쓰고 위에다가 여기 웨이브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쉽습니다. 소문자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해입니다. 히읗. 해. 네, 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해. 네, 그 다음 글자는 제입니다.
영어로 J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토키어로는 J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토키어로 했는데요. 이거는 여자 이름이에요. 자레, 자레라고 발음을 합니다. 제. 다음은 K입니다. K, 캐나다. K. 그 다음에 레이에요. 레몬 할 때 레, 레. 매, 매력, 매, 매. 네, 네. 그 다음에 패, 패, 패배할 때 패. 그 다음에 레 발음 있어요. 터키 사람들 레라고 발음하고요. 이 발음을 레라고 안 해요. 가끔은 한국어로 보시면 레 발음도 나오고 레 발음도 나오고요. 근데 영어로 R 발음 있잖아요. R. 영어를 할 때는 좀 강하게 하지만 토키어를 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완전 으르르 아니에요. 이래. 왜 이래 할 때. 왜 이래? 왜 이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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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새벽. 새. 새. 그 다음에 새. 이제 동생 있어요. 아까 쟤처럼 쟤 있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영어에도 없는 글자고요. 쉐라고 하고요. 시옷 있잖아요. 시옷 글자의 옆에 모음을 생각하시면은 이 있잖아요. 이 모음을 생각하시면은 그 발음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셰프 할 때 셰, 셰, 셰프, 셰 이 발음이에요. 태, 태, 태양 할 때 태, 태. 그 다음에 왜예요. 왜. 왜. 근데 이가 입술에 닿아야 돼요. 한국말로 왜잖아요. 왜. 근데 도쿄어로 왜. 왜. 그 다음에 예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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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 할 때 예. 그 다음에 여기 한국어로 발음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영어에 있는 ze라고 발음하고요. ze, ze, zero 할 때, 영어를 zero 할 때 그 ze를 생각하시면 돼요. ze, ze. 네, 참 잘했어요. 자음을 배웠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모음을 배울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